시험 보신 분들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자, 혹시나 수능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 또 영상을 보실 수도 있기 때문에 속도 점검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2025 수능을 치고 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셨는데, 선생님, 저 현장에서는 이제 모의고사 같은 걸칠때 시간이 남아본 적이 사실 없었는데, 시간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검토까지 할수 있었습니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으셨거든요. 본인 한번 점검해 보시고 1번부터 20번까지 같이 한번 볼게요. 자, 1번 보시면 아세트산 수용액은 산성이기 때문에 염기와 중화 반응까지는 맞지만 발열 반응이다 처리가 되셔야 되고요. 연소는 반드시 발열 반응이니까 주위로 열을 방출하는 거 맞아. 탄소를 주인공으로 한 탄소화합물이 맞아. 답은 5번 처리가 되셨을 거고요. 자, 2번을 보시면 3주기 원소라고 했기 때문에 2주기 원소가 들어있는 1, 3, 5번은 제외를 시키시고 NaCl이야. MgCl2야. Y에 해당하는 건 17쪽 원소니까 Cl이 맞아. 홀 전자의 개수가 동일하지 않고요. Y가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0, 1, 답은 4번으로 처리가 되셨을 겁니다. 자, 3번을 보시면 내가 누구다? KX고 CaO니까요. 1몰에 들어있는 이온은 2몰로 동일하다 처리가 되셔야 됩니다. 자, 1몰에 들어있는 전자의 양은요. 18로 처리가 먼저 되셔야 되고요. 그리고 아, 10이다. 그럼 여기는 18이니까 내가 누구야? 플로린이야. 난 Cl이야 라는 걸로 처리되셨을 겁니다. 18과 10이니까요. 28이 맞아. Y는 3주기 원소가 맞습니다. 기읒디귿 3번 처리되셨을 거고요. 자, 4번을 보시면 화학 반응식을 먼저 완성을 하셔야 되죠. A2야. B와 반응을 해서 A3B가 반응물만, 생성물만 써주시고요. 그리고 질량 보존의 법칙을 성립을 시키셔야 됩니다. 질량 나와 있죠? 1몰의 질량. 얼마다? 32야. 32야. 자, 3몰, 3몰이다. 0.3몰, 0.3몰이다도 좋습니다. 3몰과 2몰이 빠져서 1몰이 남아. 반드시 0.1몰이 남아라는 걸로 처리가 되셔야 되죠. 답은 2번이고요. 자, 5번을 보시면 물이고 온도가 일정. 자, 증발 속도는 일정이다. 응축 속도는 증가하다가 동일해진다. 동적 병영 상태에 도달이다라는 걸로. 그럼 B에 해당하는 게 증발 속도에 해당이 되겠다. A는 응축 속도가 맞아 처리가 되셔야 되고요. 가역 반응입니다. 분수 꼬라지는 분수 형태로 바꿔주셔야 되는데 증발 속도는 동일하기 때문에 응축 속도가 더 크죠. 그래서 ET일 때가 T일 때보다 작 라는 걸로 기억만 1번 처리가 되셨을 겁니다. 6번을 보시면 옥텟 규칙 만족이라고 얘기하면서 원소도 알려주고 있죠. 탄소야, 산소야, 탄소야, 그러면 질소야라는 걸로 처리되셨을 거예요. 모두 극성 분자 비대칭 구조가 맞아 처리가 되셔야 되고 공유 전자쌍 중심 원자 집중하세요. 4개 2개니까 2대 1이다. 결합각은 180도로 다가 가장 크다. 기읒디귿 3번 처리가 되셨을 겁니다. 7번 같이 한번 볼게요. 3원자 분자에서 가설에 일치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세운 가설은 직선형이다라는 걸로 처리가 되셔야 되고요. 가설에 어긋나는 3원자 분자 중에서 직선형이 아닌 1번으로 빠르게 처리되셨을 거예요. 8번 보겠습니다. 전기 음성도 차이를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아, HF고 HCl이겠다. 그러면 내가 누구야? CH4고 C2H2야. 반드시 기본적인 분자의 구조는 머릿속에 있으셔야 됩니다. 자, 그럼 보세요. 내가 누구다? H2C2다. H4C로 그대로 맞춰서 적어드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전기 음성도가 Y가 Z보다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HF고 HCl이다라는 걸로 연결. 라 확인하세요. CC 사이에 무극성 공유결합이 있다, 맞아 처리가 되셔야 되고요. YZ를 보시면 전기 음성도 차이는 수소, 수소와 같기 때문에 N-N이 맞아. 답은 5번 처리가 되셨을 겁니다. 9번 볼게요. 양자수 문제에서 반드시 sp 오비탈에 집중하시면서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마그네슘은요, 오비탈의 개수가 몇개 되지 않습니다.
6개입니다. 자, N 플러스 L 플러스 ML이기 때문에 1, 2, 3이다라는 걸로 먼저 처리를 해주시고요. 2P이기 때문에 3이다. 그런데 ML 이꼴 마이너스 1자리가 있고 플러스 1자리가 있다. 아, 난 2p 오비탈이면서 ML 이꼴이 얼마다? 플러스 1이다라는 건 찾았어. 자, 실제 값으로 돌려서 해결이 되는 형태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에 먼저 집중을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쵸? 자, 분수 꼬라지는 분수 형태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이 값이 얼마다? n 플러스 ml 분의 1이니까요. 이 값은 2분의 1일 거다 처리해 주시면 되고요. 이 값은 어때요? 2입니다. 더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1이다라는 걸로 내가 몇 배야? 두 배다. 그래서 내가 누구? 이 p 오비탈이다. ml 이꼴 마이너스 1이다. 난 s 오비탈이야라는 걸로 처리가 되셔야 됩니다. 그럼 난 2분의 1이고 넌 1이야. 그럼 나도 2분의 1이니까 어때요? 3s 오비탈일 리가 없어.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면서 ml 이꼴 얼마? 0이다. 처리가 되셔야 됩니다. 가는 p 오비탈이 맞아 확인해 주시고 나와 그리고 다의 ml 값이 0으로 동일하다. 에너지 준위 확인하세요. 이 p 오비탈이고요. 다는 es 오비탈이니까 마그네슘입니다. 답은 5번으로 처리가 되셨을 겁니다. 10번 같이 한번 볼게요.